4.15 총선 출구조사 결과 모두 20석이 걸린 대전, 세종, 충남에서는 여야가 접전을 벌일 것으로 예측됐습니다. 20석 가운데 민주당이 12석, 통합당이 8석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난 가운데 대전에선 4-3, 세종은 두 곳 모두, 충남은 6-5로 민주당이 앞서고 있습니다. 하지만 초접전지가 많은 데다 사전투표 결과가 반영되지 않은 상황이어서 개표가 끝날 때까지 쉽사리 승부를 예측하기 힘들 것으로 보입니다. 자세한 소식 김성민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대전 동구는 더불어민주당 장철민 48.7, 미래통합당 이장우 50%로 두 후보가 1.3%포인트 차이로 초접전 양상입니다. 대전 중구는 민주당 황운하 48.9, 통합당 이윤건 49.8로 0.9%포인트 차이 초박빙입니다. 서구갑은 더불어민주당 박병석 후보가 53.8, 미래통합당 이영규 44.6%로 박 후보가 앞섰습니다. 서구울은 민주당 박범계 55%, 통합당 양홍규 43.3%로 박범계 후보가 우위를 보였습니다. 유성갑은 민주당 조승래 52.4, 통합당 장동혁 44.6%로 예측됐습니다. 유성울은 민주당 이상민 54.2, 김소연 38.4%로 이상민 후보가 1위입니다. 마지막으로 대덕구는 민주당 박영순 47.2, 정용기 48.7%로 1.5%포인트 차이로 나타났습니다. 이번 선거에서 분구된 세종갑은 민주당 홍성국 51.3%, 통합당 김중로 34.8%로 홍성국 후보가 1위. 세종울은 민주당 강준현 57.7, 통합당 김병준 40.2%로 17.5% 차이입니다. 천안갑은 민주당 문진석 50.9, 통합당 신범철 46.9%로 나타났습니다. 천안을은 민주당 박완주 57.8, 통합당 이정만 35.8%로 박 후보가 예측 1위입니다. 천안명은 민주당 이정문 48, 통합당 이창수 39.8로 이정민 후보가 앞섰습니다. 공주부여 청양은 더불어민주당 박수현 42.9%로 미래통합당 정진석 52.5%, 정진석 후보가 1위로 예측됐습니다. 보령서천은 민주당 나소열 51.1%, 통합당 김태흠 48.9%로 접전으로 조사됐습니다. 아산갑은 민주당 복귀왕 48.3, 통합당 이명수 50.4%로 접전 양상입니다. 아산을은 민주당 강훈식 57.3%, 통합당 박경기 후보 42.7%로 강 후보가 예측 1위입니다. 서산 태안은 민주당 조한기 41.4%, 통합당 성일정 55.7%로 성 후보의 우위로 예상됩니다. 논산 계룡 금산은 민주당 김종민 47%, 통합당 박우석 51.7%로 조사됐습니다. 당진은 민주당 어기구 43.2%, 통합당 김동환 32%로 어기구 후보가 우위를 보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홍성 예산은 민주당 김학민 45.5%, 통합당 홍문표 53.3%로 나타났습니다. TJB 김성민입니다.